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. 나이가 젊은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, 돈이 많은 사람. 조주우죠. 신이죠. 네. 몇십억 되는 돈을 올려놓고 돈을 부채질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막 여러 개 쌓아놓고 자는 동안에도 뭐 자기는 돈이 들어온다. 보고 나면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게 된다는데요. 이게 첫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 네가 월 몇백은 기본이고 뭐 많게는 천만 원 이상도 벌 건데 우와. 나만 따라오면 된다, 내 말만 들으면 된다.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?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, 이제는 분노만 남았습니다. 말이 계속 갈라지더라고요.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 죄에 맞게 더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꿈이 깨진 사람들,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 진짜 궁금해.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. 평범한 30대 청년 민호 씨는 3년 전 SNS를 통해 그 남자를 알게 됐다는데요. 돈다발 사진이 많은 사진을 봤어요. 뭐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다. 자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런 글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매료가 됐고. 그럴 수 있죠. 상당한 재력인가 봐요, 근데. 재산이 어마어마하네요, 진짜.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,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. 부자가 되는 방법은 진짜 부자한테 배우는 것이다. 무슨 일 하시는 분이죠? 부러움 반, 호기심 반으로 남자의 SNS를 보는 게 일상이 돼버린 어느 날. 저거 혹하죠, 사실. 돈 많다, 진짜. 와. 돈을 벌고 있는 파트너들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. 그 사업에 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간절한 동기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주면 자기가 이제 성별을 한다고 했어요. 그 글을 보고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민호 씨. 바로 답도 안 오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뭐 소위 발탁이 된 것처럼. 근데 이제 무슨 사업인지는 알려줄 수가 없고 돈을 입금해야지만 알려준다고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돈을 5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. 아이고, 돈을 입금하라고? 이게 좀 이상한데, 좀. 500? 와.